아, 어기가 지금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죠? 네, 등록증이 아니라 이거 허가 이제 신청하고 접수하고 하는데 허가 떨어진 데 일주일 걸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영업용 남바 구매 때문에 한번 문의드렸거든요. 네네네. 예, 요번에 신차 3.5톤 뽑을 건데요. 아, 3.5톤. 아, 개별이네요. 예. 출고가 언제죠? 출고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한 6월 말일쯤? 지금 신차급에 나는 거는 정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뭐 계약을 넣을 수는 없고, 예. 출고되기 한 열흘 전에. 아, 어기가 지금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죠? 네, 등록증이 아니라 이거 허가 이제 신청하고 접수하고 하는데 허가 떨어진 데 일주일 걸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시세도 이제 변동이 되니까 뭐 다른 데는 요즘에 전화 받아 보니까 한달 전에도 미리 뭐 계약금 받고 하는 업체가 있다니 그런 거는 대부분 사기예요. 네,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열흘 전에 하는 게딱 맞고 그때 시세 맞게 또 이제 해야죠. 차가 특장이랑 해서 나올 시기쯤 돼서 제가 전화를 좀 드리면 예, 되겠네요, 그죠? 영업사원한테 열흘 전에 내가 넘버 먼저 진행해 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꼭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역은 어디시죠? 네. 일산이요.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